안녕하세요, 빈야빠입니다. 오늘은 아산 베테강설 정주 백패킹 하러 이 들머리인 동천교회 앞에 왔고요. 지금 역광 때문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동천교회 바라보시고 좌측에 보시면 배방산의 새끼산인 성터산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베테망설의 들머리이고, 이곳을 통해서 베테망설이니까 배방산, 태화산, 망경산, 설화산까지 알파벳 U자 형태로 종주하시면 21km 코스가 되겠고, 설화산 내려오셔서 시골길 2km 추가로 걸으신 다음에 이곳으로 원점 회귀하시면 23km 한정주 코스가 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게 설화산이고요. 그 앞쪽에 지금 보이시는 아파트가 초원 아파트라고 베테망설 날머리입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베테망설 종주를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설화산부터 그 다음에 베테망설을 거꾸로 역종주로 한번 종주 백패킹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지금 베테망설의 전체적인 코스가 보이는데요. 저쪽에 아까 동천교회, 이쪽 이렇게 성토산 올라가서 배방산 갔다가 저쪽 태화산 갔다가 저쪽으로 망경산 갔다가 이쪽으로 설화산으로 해서 초원 아파트로 나오면 21km,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시골길 따라서 쭉 2km 더 가서 원점 회귀하면 23km 코스가 되는 겁니다. 설화산 초원 아파트 들머리는 여기 207동 옆에 이쪽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들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테망설 코스가 앞에 배방산, 태화산이 좀 쉽고, 뒤에 망경산, 설화산이 빡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은 설화산, 망경산 빡세게 올라갔다가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태화산, 배방산 쪽으로 하산하는 계획을 잡은 거고, 오늘 잠자리는 텐트가 아니고 해먹 준비해왔는데, 해먹이라서 뭐 베테망설에 텐트 피칭할 만한 데가 망경산 정상하고 저기 배방산 정상 데크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해먹이니까 뭐 적당한데, 나무에 걸 수 있는 데면 어디서든 잠은 잘 수 있습니다. 설화산 정상 800m 남았습니다. 초원 아파트에서 1km 왔고요. 삼거리입니다. 삼거리. 좌로 가면 망경산 6.8km, 우측으로 가면 설화산 240m. 결론적으로 바로 망경산으로 가도 되는데, 설화산 정상을 찍지 않으면 베테망설 종주의 의미가 없으니까 찍고 가야죠. 근데 이 240m가 엄청 빡셉니다. 저 앞에 뾰족한 게 설화산 정상 문필봉인데, 문필봉이라는 이름 자체가 붓끝이 뾰족한 걸 나타내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베테망설 역종주 말고 베테망설 순서대로 오셔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똑같은 길로 설화산 정상을 찍고 가셔야 됩니다.
설화산 정상 왔고요. 다음에 이제 만경산 넘어가야 되는데, 저 앞에 저희가 만경산 정상이고, 이 앞에 이제 저는 파도능선이라고 하는데, 오르락내리락 능선 타고 쭉 갔다가 저쪽 삼거리에서 좌트 하면 만경산, 저쪽으로 하면 광덕산입니다. 예전에는 이거 정상석은 따로 없었는데, 태극기하고 저거 많이 있었는데, 조그맣게 정상석을 만들었네요. 자, 이제 아까 삼거리로 다시 내려왔고요. 이제 만경산을 향해서 아주 지루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빡세고 그렇진 않은데, 계속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망도 없이 지루한 산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치죠. 암릉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만경산 가는 길에서는 마지막으로 조망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앞으로는 만경산까지 조망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이제 한 6km 남았을 건데, 지루한 길 계속 가보겠습니다. 갈림길인데, 지금 이쪽으로 내려왔고요. 오른쪽, 왼쪽 양갈래 길인데 시그널이 안 보입니다. 이쪽 왼쪽에는 신문지, 휴지 뭐 이런 거 보이는 걸로 봐서 사람들이 매너 없이도 여기서 볼일 본 것 같은데, 그럼 이쪽은 길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이거 한번 잘못 내려가면 다시 되돌아와야 돼서 되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시그널 발견. 초원 아파트에서 3.4km 왔고, 정상에선 1.6km, 만경산 5.3km 남았네요. 해맞으려고 하네. 되게 흉측스럽죠. 자연보호하고 좀 안 어울리는. 이제 해가 많이 져서 이제 야등 모드로 슬슬 변경해야 되겠네요. 도시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 건너편 정상, 저기가 만경산 정상이고, 요 앞에 봉우리 쭉 넘어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휴. 아까 저 정상에서 아까 불빛이 조금 깜빡깜빡 하던데, 오늘 금요일 저녁이니까 아마 정상에 빽빽인 족들 최소 한 팀은 있는 것 같아요. 휴. 저쪽에 산봉우리 뒤에 밝게 빛나고 있는 별, 전 금성이겠죠? 현위치 절골 임도라는 곳이고, 설화산 정상에서 5.3km, 초원 아파트에서 한 6km 이상 온 거죠. 광덕산은 3.6km 넘었고, 우리 두 번째 목표인 만경산 정상은 1.7km 넘었습니다. 휴. 여기 앞에 정자가 있는데, 배가 고파서
정상에서 저녁 먹기엔 좀 힘들 것 같고, 여기서 저녁을 먹고, 발에 땀도 좀 말리고, 정비를 좀 해서, 그리고 정상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촐한 저녁상을 차렸고요. 지금 하뎅크 끓고 있고, 그리고 소세지 2개, 그리고 계란 2개, 마지막 디저트로 맛밤 소소하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콜 파워 힘내서 이거 한 병 딱 먹고 정상 올라가야죠. 지금 근데 물이 좀 많이 부족해요. 총 생수 6개 챙겨왔는데 지금 1개 이쪽에 2개 반 남았네요. 이제 물은 좀 최소한으로 먹고 내일까지 버텨야 되니까 물 좀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중턱에서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자에서 잘 쉬고 아무도 아니 온 듯 전장 정리 확실히 하고 이제 정상을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이게 아는 길인가 더 힘드네요. 여기가 얼마나 빡세고 얼만큼 남았는지를 아니까 특히 야등을 하고 있으니까 힘드네요. 갈림길 나왔는데 야등하다 갈림길 나오니까 또 애매하네. 시그널도 없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와, 방향은 왼쪽이 맞을 것 같은데 길로 봐서는 약간 오른쪽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만나겠죠?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이 맞았고요. 이정표 나왔습니다. 만경산 정상 1.2km 왼쪽으로 가면, 자 그러면 여기가 만경산 삼거리라는 얘기인데 맞네. 현시 만경산 삼거리 정상인 것 같은데 저기 살짝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근데 곰탕이네요. 안개가 구름이겠죠. 역시 정상이라고. 정상에서 천신의 야기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안되겠네. 드디어 도착입니다. 역시 백패킹 몇 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큰거 쉘터 하나 보이고, 쉘터가 있다는 건 최소 두팀 세팀이라는 건데. 근데 곰탕이라 도착. 현시 만경산 정상. 하나 둘 셋. 일단 보이는 텐트만 3개, 쉘터 하나. 시계가 안 좋네. 저는 오늘 텐트가 아니고 해먹을 갖고 왔기 때문에 해먹 칠 자리가 있습니다. 또 자, 이게 앞에 보이시는 게 곰탕이지만 만경산 600.9m 정상석이고요. 여기 좀 풀이 많이 자랐는데, 자 여기 뒤쪽에 보시면 아까 올라왔던 쪽
저기 나무들이 이렇게 있죠. 경산 하산 중이고요. 여기 그 천안 하산에서는 그래도 제일 빡센 코스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이제 많이들 찾아주시는 산이고, 어제 이제 설하산, 만경산 빡센 곳은 다 이제 올랐기 때문에 만경산만 안전하게 잘 내려가면 이제 나머지 태화산하고 백왕산은 그래도 좀 편하게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치 농장 갈림길 넉티국에 600m로 맞고요. 정상까지는 900m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넉티국에서 만경산 오르실 때 오를만 한데, 이제 여기부터 900m는 계속 빡세다 보시면 됩니다. 건너편에 이제 넘어가야 될 태화산. 아, 저기 구름이 하나 걸려있네요. 태화산하고 저쪽 대방산. 그나마 성터산이 보이네요. 태화산 정상 2.3km. 대방산 정상 7.3km 남았네요. 편의치 백년사 입구 태화산 정상 1.8km 남았습니다. 옆에가 백년사고요. 네, 갈림길 나왔습니다. 좌측이냐 우측이냐. 내려올 때는 뭐 갈림길 있는지도 모르는데, 정상적인 배태망설로 내려올 때는 역종주하니까 갈림길이 많네요. 저쪽에 흰색 시그널 오래된 거긴 한데 저거 믿고 한번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그널 통과하자마자 또 갈림길인데, 이쪽 왼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기 이정표가 있고, 저거 못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직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무가 돌 틈에서 이렇게 돌을 쪼개고 이렇게 자른 건가? 신기하네. 등산 한가운데 거미줄이 쳐져 있네. 진입금지. 또 있네. 카터로 5.3km. 카터로가 이제 태화산의 날머리이자 대방산의 들머리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넉티국이랑 비슷한 느낌인 곳이에요. 그 다음에 태화산 정상 1.3km 남았습니다. 현위치 풍새 갈림길 태화산 정상입니다. 여기는 따로 조망은 없어요. 여기는 조망 보시려면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천안 쪽 태화산 정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300m 정도 가면 될 거예요. 길은 뭐 되게 편안한 길이고, 배태망설 순서대로 종주하실 때 만약에 좀 늦게 출발하셔서 만경산 오를 때 야등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안전하게 뭐 저쪽으로 천안산, 천안 태악산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 정자도 있습니다. 거기서 피칭하고 새벽에 일찍 만경산으로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비록 왕복 한 300에서 600 왔다 갔다 해야 되긴 하지만 뭐 이럴 때 한번 천안 태악산 보는 것도 괜찮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사실 태악산하고 퇴화산은 같은 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천안과 아산의 경계가 있다 보니까 각각 이제 천안 쪽 제일 높은 곳을 태악산 정상, 그리고 여기 아산의 가장 높은 461m 여기는 태화산 정상으로 한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배가 너무 고파갖고 계란 하나 여기서 까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댕국도 하나 남긴 했는데 물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네, 가터를 향해서 사뿐사뿐 내려가고 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텐트가 아닌 해먹으로 비박을 해봤는데 저한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자세도 불편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뭐 개운한 그런 것도 없고 조금 일단 자세가 많이 불편해서 저는 해먹 캠핑은 조금 이제 앞으로 뭐 처음 해보긴 했지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타프하고 체어 제로도 아니고 체어 원까지 챙겼는데 뭐 전혀 쓸일 없었고요. 차라리 그거 빼고 물 두 개를 더 챙겼으면 딱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위치 헬기장입니다. 여기가 왜 헬기장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헬기장이고 여기 뭐 텐트 피칭하기도 조금 애매하죠. 정상에서 500m 내려왔고 카터로 3.5km 남았네요. 휴. 아휴. 여기 다 보이네요. 설화산에서 이렇게 능선 타고 저 뒤쪽으로 해서 저 뒤에 보이는 건 이제 광덕산이고 여기 망경산 삼각봉 쉼터고요. 카터로 1.7km 남았습니다. 네, 카터로입니다. 아, 편의점 안에 있으면 딱 좋겠는데 참, 목말라 비칠 것 같네. 자, 이제 배방산 정상 1km 크라운제가 3.5km. 저 옆에가 홍천교회니까 뭐. 아, 저 배방산 정상 저쪽에 정자도 보이네요. 아, 배방산 정상은 설화산처럼 사방이 뻥 뚫려 있는데 설화산처럼 협소하진 않고 데크까지 깔려 있어서 비박하기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휴, 막판에 이제 힘쓰면서 올라가니까 힘드네요. 아, 지금 머릿속에선 마치 군대 훈련병 때 첫 휴가 나가면 아이스크림 조스바 먹고 뭐 파워레이드 마음껏 먹고 뭐 이런 상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정상 찍고 내려가면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아이스크림하고 이온음료 탄산음료 쪽쪽 먹고 싶습니다. 아, 넘어온 태악산 보이고 저쪽으로 망경산 보이네요. 아, 여기 일단 드시면 되게요. 정상 가는 길에 아주 좋으신 분들 만나서 물도 없고 김밥하고 라면까지 얻어먹고 있습니다. 정상이 보입니다. 설화산, 만경산, 태화산. 휴. 정상석은 아직도 미니 정상석이네. 크라운제가 2.5km.
배방산성 1.4km. 송토산이 아마 배방산성 때문에 송토산으로 불리는 것 같아요. 배방산성은 말 그대로 성터만 남아있고 백제시대인가 아마 죽죽했을 건데 돌무더기 조금 있고 뭐 볼 건 없더라고. 알림길인데 어디로 가도 이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시원하네. 와 씨. 여기를 해야 되나? 아까 왼쪽 길은 약간 오르막이었고 이쪽 길은 살짝 내리막이라 이쪽으로 왔는데 역시 속으면 안 돼요. 저쪽에 보이네요. 거의 백해야 되는 수준이네. 오, 여기는 빠지겠는데? 탈출. 아, 시그널 하나 있고, 애매한 길이네요. 직진해야 되는지, 내려가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길인데, 이런 계곡 한번 속아서 내려가면 또 엉뚱한 데로 가고 알바하기 십상입니다. 저 위에 좀 오솔길 아까 그 왼쪽 길로 보이는데 저쪽 보이는 쪽으로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길 찾았는데 겨우는 하나 아닌 것 같으면 바로 백해라. 역시 길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지 말고 아닌 것 같으면 백해야 됩니다. 크라운제가 0.9km 현지 산성 쉼터입니다. 배방산성부터는 올라왔을 때를 역으로 돌아보면 처음에 계단 타면서 조금 정초 빡세다가 배방산성부터 편하게 갔던 기억이 있어서 조금 가다가 이제 뭐 내리막길 타고 쭉 내려가면 이제 금방 도착할 것 같습니다. 크라운제가 아까 0.8이었던 것 같은데 내려왔는데 다시 늘어났네요. 오히려 뭐지? 배방산성 이제 날머리 동천교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어제 시작한 오후 늦게 시작한 배태망설 23km 역종주 한번 리뷰해보면 일단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실 진이 좀 빠진 상태인데 일단 실패의 원인으로 제일 먼저 보급 실패. 일단 식수가 부족했고 지금도 지금 너무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그 다음에 당뇨 빨리 체력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뭐 하다못해 초코바나 사탕이라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체력 회복이 좀 늦는 것 같고 그리고 종주 사실 좀 한번 해봤으니까 만만하게 보고 좀 시간 계획을 제대로 못 짠 것 같고 어제 야등할 때 체력을 너무 많이 소진했고 또 망경산 정상에 올라가서도 텐트가 아닌 또 해먹에서 수경을 하다 보니까 자세가 영 불편해 갖고 밤 계속 깼습니다. 200m. 이제 동천교에 원점 200m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23km 안정주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까 리뷰하면서 실패 요인 여러가지 얘기했는데 또 하나 추가하면 역종주는 청하다 보니까 이제 순서대로 종주했을 때 보이지 않던 갈림길들 해서 꽤나 선택을 잘 했어요. 알바 안 하고 다 잘 가다가 막판에 약간 오르막길하고 약간 내리막길하고 있었는데 좀 내리막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갔다가 봉변이 터졌죠. 그렇게 길이 아닌 것 같으면 또 바로 백을 해줘야 되는데 또 저 먼 쪽에 등산로가 보이는 것 같아서 직진했다가 체력 소비를 또 막판에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혹시 대망설 종주 백패킹 하실 분들 계시면 제 이 실패 사례 요인들 참조하셔서 즐거운 백패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